MZ세대가 공정을 부르짖을 때 기성세대들, 나 때도 공정은 중요했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너네들이 여기 들어왔어. 우리 때 100만이 시험을 봤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정하다는 착각은 너무 잘 팔리는데 정의란 무엇인가는 안 들어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나라 MZ세대들은 능력주의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신재용입니다. 작년 초에 신문을 보다가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 4년차 직원이 하이닉스 전임 직원 2만 9천 명에게 메일을 썼다는 거죠. 아니 회사의 성과가 이렇게 좋은데 작년 대비 이렇게 좋아졌는데 성과급 지급 규모가 왜 똑같습니까? 도대체 우리 회사는 성과급을 어떤 기준으로 주는 겁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2만 9천 명한테 메일을 쓸 때 어떤 기분이실지 그 클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엄청난 압박과 부담 속에서도 그런 일을 벌인 거죠. 그 대담한 행동에 특히 MZ세대 젊은 직원들이 폭발적으로 호응을 했죠. 게시판이 마비될 정도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사의 최고 경영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명을 하고 내년에는 성과에 보다 걸맞은 보상을 고민하겠다. 당장의 불만을, 논란을 완화시켰는데요. 저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본인의 커리어를 통째로 날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분노와 불만을 표출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뭔가. MZ세대에게 있어서는 공정이란 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죠. 사실 세대나 나이에 상관없이 불투명한 기준으로 불공정하게 보상받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들한테는요, 공정 정말 중요한데요, 공정이 제일 중요하진 않아요. MZ세대에게는요, 공정은 다른 가치에 비해서 훨씬 중요합니다. 아마 공정이 가장 중요한 가치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이만하면 우리 회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MZ세대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우리 회사는 참을 수 없이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네, 불공정인 성과 보상이에요. 저희 기성세대한테는 성과급이라는 것 자체가 마치 회사가 나한테 주는 선물 같은 거였죠. 선물로 받은 것에 대해서 많고 적고 옳고 그르고 이런 걸 따지지 않죠. 자, 근데 요즘 MZ세대에게 있어서는 성과급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고요. 성과에 대한 보상입니다. 지급 기준에 대해서 참지 않고 불만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SK하이닉스의 성과급 논란이라는 형태로 알려지게 되지 않은 건가 싶습니다. 왜 MZ세대는 그렇게 공정이란 가치에 다른 기성세대에 비해서 민감해진 걸까요? 자, 여러분들이 MZ세대라면 지금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계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저희 선배들, 베이비 부머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두 자리였어요. 저는 X세대 선봉인데 그때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9.3%였어요. 자, 그때는 미래가 참 장밋빛이었죠. 낙관적이었죠. MZ세대의 선봉인 85년생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200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GDP 성장률 통계를 보시면은요, 3%를 넘은 적이 별로 없어요. 잘 되기보다는 잘 안 될 확률이 높다 라는 생각을 하겠죠. 자, 여러분들이 불안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하지? 최고 학력을 쌓고 가장 많이 일하는데 가장 적게 받는 세대라고 합니다. 당군인의 최초로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된다. 근로소득 많은 가치 두세요? 억대 연봉자조차도 집 사기를 포기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고 계시죠. 막대한 불확실성, 불안감, 압박감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가 예측 가능성이 됩니다. 예측 가능성. 자, 예측 가능성을 혹자는 공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노력했을 때 이 정도 보상이 주어진다. 교환 비율이 얼마나 공정하냐. 그 함수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노력 대 보상의 관계를 해치는 자, 모든 것들은 단호히 배격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노력 대비 보상을 상대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시험 기반의 자원 배분 시스템, 시험 기반의 능력주의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 얘기하는 사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 통합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 단호히 배격하게 되는 것이죠. MZ세대가 공정을 부르짖을 때 기성세대들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 때도 공정은 중요했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너네들이 여기 들어왔어? 우리 때 100만이 시험을 봤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어떤 형태의 경쟁을 뚫고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됐느냐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은 기본적으로는 시험 한 방이었어요. 시험 한 방으로 명문대 입학하고 시험 한 방으로 일류 기업에 취업하는 그런 형태의 경쟁을 했죠. 시험 한 방 대 일상의 평가 두 개로 요약을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MZ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일찍 시작되고 훨씬 다단계로 진행되는 그리고 훨씬 높은 강도로
이루어지는 토너먼트 경쟁. 기성세대가 이 친구들을 볼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이 토너먼트 연대기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험 한 방으로 평가하게 되면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게 결정된다는 리스크는 있지만은요.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성과가 정확히 측정이 되는데, 자, 우리가 학교 생활 기록부에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성과를 측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시스템이 얼마나 공정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되겠죠? 토너먼트 경쟁에 참여하는 이 친구들의 마음 깊숙이 새겨진 거죠. MZ세대가 생각하는 공정의 필요 조건이 뭘까요? 저는 진정한 능력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클 샌델은 능력주의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죠. 당신은 지금 그 자리에 당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서 계십니까? 마이클 샌델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노력해야겠죠. 그 다음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운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후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소위 말해서 운빨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연으로 결정되는 게 운이죠. 자, 그러면 재능? 기본적으로 재능이라는 것은 타고난 게 크다는 거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그리고 여러분들을 둘러싼 환경, 이 두 개의 조합으로 재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아니, 그래도 노력은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근데 샌델은 노력을 위해서 필요한 굳은 결심과 강한 의지도 많은 경우에는 유전과 환경의 조합으로 결정된다. 다 타고난 거죠. 선천적인 거죠.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에 나오는, 자, 그 신분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분 제도를 저희가 왜 혁파했을까요? 출생에 의해서 얻어지는 신분이 여러분들 모든 것을 결정하잖아요. 불공정하잖아요. 참을 수 없이 불공정하잖아요. 샌델이 보기에는 신분이나 능력이나 성과나 똑같이 불공정한 겁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능력주의 하에서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성공과 부가 다 뭐다? 내 탓이에요. 뽕이 잔뜩 들어갑니다. 사회에 대해서 부채의식이 없어요. 약자에 대한 연민도 없어요. 곰곰이 따져보면 하나도 공정하지 않은데 마치 공정한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승자한테 오만이라는 최악의 선물을 준다는 거죠. 불평등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나락에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근데 참 재밌죠? 공정하다는 착각은 너무 잘 팔리는데 정의란 무엇인가는 안 들어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나라 MZ세대들은 능력주의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겸손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샌델이. 자, 근데 저희가 겸손을 강조하기에는 너무 엄중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요? 대안이 좀 부족해요, 대안. 자, 능력주의가 문제가 많다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동안 대안이 되었던 것들, 연공주의라든가 아니면은 족벌주의라든가 세습 신분주의라든가, 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아까 제가 강조한 대로 노력 대비 보상을 보다 잘 예측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뭐냐? 그나마 나온 것이 능력주의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MZ세대들이 능력주의, 그것도 진정한 능력주의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스템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운의 필터링이라고 봅니다. 운. 쉽게 말씀드리면 운빨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느냐. 우리 MZ세대들은 진보 교육계보다는 대추동 엄마에 가깝습니다. 노력, 재능, 그건 필터링 안 해도 돼.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MZ세대들은 네, 쿨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서 우리 MZ세대분들 어떤 게임을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자, 모든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운과 능력이죠. 줄다리기는 뭐가 중요하죠? 운도 중요하지만 능력과 스킬도 중요합니다. 유리진검다리는 능력의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결국 번호표를 뭘 뽑느냐? 강화유리랑 일반유리를 어떤 걸 고르느냐? 랜덤한 결정이죠. MZ세대들은 능력이란 요소가 개입되는 줄다리기를 유리진검다리보다 더 공정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MZ세대가 선봉했었던 성과급 논란들 한번 종합을 해보면 MZ세대는 오래 참지 않는다는 겁니다. 옛날에 기성세대들은요, 미래를 위해서 참고 버티면 존버하면 좋은 일이 있었죠. 승진이라는, 평생 고용이라는 보상이 있었습니다. 이직이 일상화되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MZ세대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분명히 약속받을 수 있는 단기적인 보상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자, 그리고 옛날에는 다른 회사에서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얼마 받는지, 우리 부사장님, 전무님, 상무님, 부장님이 얼마 받는지 전혀 몰랐어요. 디지털 네이티브인 MZ세대들은 교환 비율이 얼마나 공정한지를 클릭 몇 번이면 알 수 있는 세대가 된 거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모여야지 연대를 하고 자신의 어젠다를 관철시킬 수 있었다면, 지금은 큰 비용 없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랑 쉽게 연대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죠.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들에서
소위 사무연구직 노조라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LG전자에서 단 2주 만에 8,000명이 모였어요. 그만큼 온라인으로 정보를 얻고 연대하는 데 익숙한 세대다. 자, 그러면 MZ세대 보상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결과평가보다는 과정평가에 집중하셔야 돼요.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에 집중하셔야 돼요.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에 집중하셔야 돼요. 집단평가보다는 개인 평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단기 평가보다는 장기 평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세계 초일류 기업들이죠. 자, 그런 기업들은 개인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 우리나라처럼 회계적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팀에 있는, 부문에 있는, 사업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비례 성과를 받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개인의 성과는 지표 몇 개 가지고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성과는 운빨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나의 태도라든가 근면성이라든가 노력들, 이런 과정적인 것들도 평가받고 싶어 하는데, 업무 창출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볼 수 있는 것은 관리자, 부서장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관리자들이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죠.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상을 결정하는 절차, 과정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냐, 얼마나 투명하게 구성원과 공유하느냐, 과정에 대해서 납득이 되면은 설령 보상 규모가 차등폭이 크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는 그런 쿨한 세대구나. 최근에 이제 그 기업의 임원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 임원들이 뛰어난 신입사원한테 자네 장래 임원이 될 제목일세 라고 하면 기분 나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회사에 뼈를 묻고 임원이 될 생각이 1도 없기 때문이죠. 나는 조직 내 토너먼트는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계층 상승 토너먼트에 관심이 있거든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회사에서 있는 기간이라도 열심히 일해서 최고가 되어 떠나는 게 나한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납득시키면 되겠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일단 직원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죠. 교육 훈련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력 있는 상사랑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기회를, 그 능력을 마음껏 펼칠 기회, 그런 기회를 주시면 결국 내 몸값이 장기적으로 향상될 거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겠죠. 자, 그런 것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알 만한 유니콘 기업이 된 모 기업의 얘기입니다. 그 회사 사무실에 가보면 여기저기 이런 표가 붙어 있었대요. 평생 직장 따윈 없다, 최고가 되어 떠나라. 저는 이 말만큼 우리나라 조직의 사람을 보는 관점의 변화를 잘 캐치한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